남부사군의 후보 휴대폰 폭행 논란이 중북 선거판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후보 부인이 박덕흠 후보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박 후보가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괴산의 노래교실.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이 여성이 계속해 촬영하자 손으로 제지합니다. 이후에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촬영한 여성은 이재한 후보의 부인. 8일 뒤 박 후보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박 후보가 현장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박 후보는 이재한 후보 부인 주장과 달리 휴대폰이 얼굴에 닿지도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억색 선전 이런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재한 후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집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거는 당사자가 느끼는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난 23일엔 특정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괴문서가 영동에서 발견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아버지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 비방만 난무하면서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